난널 믿었던 만큼 난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더 할까요? 더 좋아요. 더 해봐요. 쭉쭉쭉. 어디서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면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밤 너와 내가 심하게 더 할까요? 야, 자,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야, 안시행 선생인 줄 알았어요. 야, 어마어마하네. 예, 예. 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 이어티 뜨거운 양치선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악동 뮤지션은 알지? 아, 맨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설마 그 악동 뮤지션은 알지? 에이, 그럼 그 저 장근이 알지. 그 뭐 뭐냐 그 2001년도 그 전국을 아주 그 뜨겁게 그 달궜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출신 그 악동이 클럽 그거 악동 클럽 그 애들 참 용안이 아주 그냥 아주 그 잘생겼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K-pop 스타 출신 악동 뮤지션 거기 찬혁이가 얼마 전에 딩동댕 유치원 프로그램에 나왔대. 와, 뭐 찬혁이? 야, 대진이 이제 네가 나랑 말이 조금 예 동하는구나. 야, 시청률 그 65.8 때렸나? 아주 그 시청률에 그 빛나는 드라마 첫사랑 주인공 그 최수종 그 연기한 그 성찬혁이 맞지? 어? 그 우우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가 너와 함께 하겠지 네가 있어 함께 한 거 그 존재 이유 그거 아닌가? 쉿, 속 터진다. 조용히 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뜨상의 월요병 치료제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이 뭐 어찌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어요. 네네. 네. 오, 좀 푹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허, 네. 그래요. 네. 저기 뭐 오늘 저 의상이 네. 뭐 한 주 만에 확 바뀌었는데 어디 저 마포 강력제 형사인 줄 알았어요. 네. 아이. 이게 뭐예요?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뭡니까? 어허. 주소는 아니 그 저 뭐 우리 저 형사님 얘기하니까 뭐 무용 전공하셨죠? 네네네. 맞아요. 예전에 꿈이 원래서부터 예 무용이에요? 네, 맞아요. 저 무용 교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허. 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니 아니고 또 뭐 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네. 갑상선으로 이제 춤추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네네. 좋아요. 네. 문자가 왔습니다. 예예. 네, 박근우님 악동 클럽으로 빠질 줄이야. 어허. 그리고 보는 라디오 보고 뜨거운 아니구나. 이제 왔네. 윤태도 이제 이 눈에 신호등에 왔네. 이제 리스크가 왔네. 아니요, 그게 이제 선이, 내 마음 알겠죠? 아니 선이 없네. 제가 이래요. 지금도 오늘 두자 세자로 보여요. 예. 아니, 제 문자를 제가 읽어버렸던. 괜찮아요. 네, 예, 정성우님 윤태 네. 너무 이쁘다고. 예, 최재훈님 예. 네, 태진 누나 오늘 완전 이쁘농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쁘농 이런 네. 식으로 이쁘농. 2주 만에 봐서 그런가 다들 너무 네네. 좀 반겨주시네요. 어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저 스커트가 되게 이쁘다고 보이시나 보다. 네. 한번 예 스탠드업 한번 예. 제가 오늘 노란 스커트를 예 이렇게. 어허. 그러시구나. 야. 단풍 색깔이네. 예쁘죠. 그렇죠? 노란색을 예. 좋아하는데 스튜디오랑 어허. 네 약간 뒤에 저 배경 화면이랑 네. 아주 그 잘 어울리는데요. 상체만 있는 느낌이네요. 아니에요. 네. 자 오늘 그 시작한 그 코너 예.
네. 뭐 우리가 앞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악동 뮤지션은 예. 이찬혁, 이수연 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 시즌 2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게 됐죠. 제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중에서 오빠 이찬혁 씨가 최근에 요즘 약간 뜬금없는 장소에 등장해서 아주 핫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이제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요. 네네. 유리 박스 안에 들어가서 약간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 전국노래자랑 객석에서 또 포착되기도 하고요. 서울 광화문과 홍대, 전주 한옥마을에 깜짝 등장해서 버스킹도 하고 있습니다. 좋네. 네, 그리고 코너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린 딩동댄 유치원, 이거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나와서 김밥송을 불렀거든요. 어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아찬혁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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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밥밥 김밥 김밥 김밥밥밥 김김김김김밥 밥밥밥밥 합치면 김밥 골라 골라 김밥. 아, 이 노래가 좀 중독성이 있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찬혁 씨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보통 평균 조회수가 한 1,000회 정도 된대요. 1,000이요? 그, 1,000? 네, 그 예. 너튜브 채널에. 근데 예. 이게 5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 거죠. 네. 이걸 또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허. 김밥 중에 저기 뭐 좋아하세요? 원래 그냥 오리지널이에요? 아니면 참치에요? 아니면 소고기에요? 뭐 치즈에요? 저는 참치? 그 중에 고르라면? 아하, 네, 참치를 좋아합니다. 참치. 네. 예.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오리지널 예, 좋아하시는구나. 예, 예, 예. 네네. 네. 오늘 이제 예, 코너 이제 한번 대표봐야 되는데 예, 코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성인 남성 허리보다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앞발로 툭 쳐서 떨어뜨리는 이 동물. 유독 키가 큰 이 고양이는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사바나 고양이 펜리르입니다.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7.83cm로 세상에서 가장 키 큰 고양이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 생후 2년 된 펜리르는 지금도 키가 크고 있어서 먹는 양을 조절하고 있다고요. 산책을 나가면 특유의 무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표범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고 하네요. 아~ 네, 지난달 방송된 해외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와,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와 엄청 커요. 아니, 장롱만한데? 아, 진짜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와. 아니, 그리고 되게 귀여운 포인트는 와. 저 통통한 배가 너무 귀엽네요. 아니 그러니까 야 살도 저기 뭐 잘 먹였나 봐. 볼록해 너무 귀엽네요. 네. 얼추 보면 와 이거 진짜 호랑인데. 네. 이게 예, 예. 보통 고양이 어깨 높이가 25에서 30cm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고양이는 47.83cm 거의 50cm 가까이 되는 건데 와. 이거 정말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표범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표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뭐 김밥 얘기도 나왔고 근데 호랑이 좋아요? 사자 좋아요? 아니 이게 딱 보면 아, 알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호랑이 좋아요 아니면 사자 좋아요? 저는 호랑이요. 아 네. 뭔지 알겠다. 왜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치면은 조금 진한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어 사자는 안 진해요? 약간 좀 귀엽죠 사자는. 어 그래요? 꼭 나누자고 치면 어머. 어 그러니까 남자 좀 잘생긴 스타일 좋아요 아니면 귀여운 스타일 좋아요? 어, 잘생기고 귀여움 좋죠. 아니 그러니까 배성재예요 정혈이에요 지상렬이에요? 왜 그래요? 또 2주 만에 만나가지고 네. 예, 예. 그 다음에는 보기를 네. 좀 다양하게 주시면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준 PD 네, 늘 같은 예, 이렇게 예, 윤희준 네. 예. 그리고 더 주세요, 엔지니어 더. 선생님 더 주세요 더. 자 여기 저 카메라 예, 찍는 우리 동생 더 많이 주시면 네, 야, 선덕여왕도 아니고 신하를 몇 명을 드려요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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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뜨거운 단어 가보죠. 네. 자, 뉴스에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오늘의 뜨거운 단어, 기네스북입니다. 정확한 플레임은 기네스 세계 기록인데요. 아일랜드 맥주 회사 기네스가 매년 발간합니다.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을 모아놓은 책을 기네스북이라고 하죠.
그래요.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네스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에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 기네스북에 올라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다 혹은 기네스북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그렇다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단 기네스북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세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는 분들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기네스북. 아, 윤태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네, 역시 기네스북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기네스북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기네스북의 역사를 알아보자. 때는 1954년 기네스 양조회사의 설립자 4대손 휴 비버가 검은 가슴 물대새 사냥에 나섰다가 실패한 후 사냥클럽 멤버들과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용 새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찾아봤지만 세계 기록을 정리한 책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기록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특이한 기록을 제대로 모아 정리하는 사업을 만들었고 영국에서 기록 측정과 수집으로 이름을 날리던 맥커터 쌍둥이 형제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휴 비버와 맥커터 형제가 함께 만든 최초의 기네스북이 나오게 되었고 초판 5만 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되는 히트를 기록 그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와. 야, 5만 부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쵸. 네네네. 이게 그냥 하나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그냥 자기만의 궁금증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재고 도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윤태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 기네스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을 뭐 몇 시간 안 잤다. 뭐 그런 것들. 저 네. 진짜 오래 자요. 자면은 진짜 깨지 않고 몇 시간이요? 저 최장 그러니까 나 몇 시간까지 20 잡았다. 20시간까지 잡은 적 있어요. 20시간이요? 네. 20시간은 아이고. 그 진짜예요. 예. 저는 그 크리스마스 때 2부 때부터 해서 26일까지 2박 3일 놀고 떼어놨는 그 눈을 떴는데 1월 1일. 그럼 완전 간 거죠. 그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많이, 많이 먹은 거죠. 네. 예, 그런 그 기네스들이 있습니다. 네. 아, 20시간은 껌이네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네, 저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만큼 오래 따라다녔다. 이것도 기네스입니다. 얼만큼 따라다녔어요, 윤태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 예,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네. 문자 왔습니다. 네. 예, 예. 김영현님. 네. 기네스북에 오른 가만히 앉아있기 제일 신기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있던데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거랑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는 차가 어마어마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이고 뭐 일반 사람이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손만 안 띄면은 무조건 그 차 주인공이 되는 거야. 서 있어요? 거기서 그냥 뭐 근데 졸다가 손도 떨어지고 에이. 근데 거기에서 하여튼간 볼 일도 다 봐야 되는 거야. 뭐 약간의 수치심도 견뎌야 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치심이 아니고 그게 넘어가면 그런 걸 몰라요. 창피하고 이런 거를. 아, 그래서 에이. 가져가나요? 갔나요? 가져가죠. 와 대단하다. 네 가져가죠. 가져가죠. 자 다음 기네스 가보죠. 네. Amazing. 우리가 기네스북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수많은 기록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 것일까? 기네스북에 등재되려면 반드시 기록을 세운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 기네스 본사의 심판관을 직접 초청해 그 기록을 증명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비용이 발생한다. 초청료만 한화로 700만 원. 여기에 비행기 왕복 티켓값과 숙박비도 내줘야 해서 총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또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지 못하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자해나 학대, 범죄 성격이 강한 기록이다. 예를 들어 최장시간 잠 안 자기, 가장 많은 담배 피우기처럼 몸에 해로운 기록, 그리고 동물의 체중과 관련된 기록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한다고 한다.
안 되겠네요. 왜요? 뜨영은 저는 계속 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푹 잔 거지. 아, 푹 잔 거군요. 그렇죠. 아, 예. 잔 것도. 예. 넌 어떻게 이렇게 버텼니? 이거는 좀 안 되는 거야. 아, 그렇죠. 합대 개념이 있으니까. 안 먹어봤다. 난 뭐 10일 동안 뭐 굶었다. 뭐 예를 그러니까요.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야, 비용이 1,000만 원이네. 직접 신청해야 된다는 게 1,000만 원 주고 만약에 성공 못한다면 너무 아깝겠는데. 아니 그 저기 뭐 만약에 윤태는 그 기네스에 이제 도전을 한다고 치면 뭐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한다 안 한다 일단. 일단 제가 정말 뭔가 남들보다 확실한 재능이 하나 있다면 도전은 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재미삼아나 아니면 뭐 명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생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그 우리 주니어들 이제 뭐 베이비들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제 뭐 어우 되게 이렇게 다복하게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 이런 것들은 기네스 올라가면 좋겠죠. 아마 일부러는 아니고 아마 있을 자연스럽게. 거예요 진짜로. 진짜 있겠네. 네네 아마 그쵸? 다자녀를 두신 분은 아마 등록이 됐을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장수하신 분들 그렇죠 무조건 있죠. 되게 키 크신 분들 뭐 다들 있죠. 예. 자 여기서 윤태 퀴즈 하나 가죠. 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등재되는 기네스북. 그런데 스포츠의 세계신기록은 세계신기록이 존재하는 종목을 대회 내내 관전하다가 세계신기록이 뜨는 순간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클 펠프스의 수영기록과 2분의 육상기록 역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100m, 2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자메이카 선수죠. 우사인 땡땡.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저 힌트 드려도 될까요? 저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어떤 거요? 너트 친구. 아하, 너트요. 너트 친구. 아하, 너트. 너트와 절친. 예. 아하, 그래요. 겹쳤네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기네스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뜨상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 3283번님 문자 주셨어요. 뜨영과 윤태는 이런 기네스북이 있다면 이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윤태진 하나는 멍때리기 1등, 우리 뜨영은 술 마시면서 술 주종 맞히기 1등. 아하, 요런 것들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전에 그 노란물인데 블라인드 테스트. 노란물인데 뭐 열몇 살짜리라고 그래가지고 쓱 했는데 이거는 가짜다 딱 이랬더니 그냥 놀래더라고요. 와, 그 몇 년 산도 맞히시는구나. 그렇죠. 엄청 놀래더라고. 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뜨거운 단어. 다양해졌다. 마지막. 좀 다양해졌다. 그쵸? 네, 마지막 한 개만 할게. 오늘 뭐 할까? 요즘 하트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몰라가지고. 뭐야? 그 아이들 전소연 님이 이렇게 해서 많이 밀던데요. 이렇게? 그거는 되지도 않는다. 건전한 피부를 구하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752kHz 3.5MHz 귀엽다. 이거 손도 안 돼. 하트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 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에이. 네. 네. 최현진님이 문자 주셨어요. 오, 뜨영 강호동님 28,233명과 악수해서 기네스북에 오르셨잖아요. 뜨영은 우리 열렬이들과 프리허그 1,035명으로 기네스북 올라보는 거 어때요? 아, 103.5MHz니까. 1,035면 좀 약해요. 약해. 아, 그래요? 네, 한 100, 여기서 한 100배 정도는 더 가야 기네스북에 올만하지 않을까. 어허. 어때요? 그 뜨영은 나중에 이제 기어서 집에 가실 것 같은데 하다 쓰러지는 것도 기네스는 야 근데 1035명 너무 좋은데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요거 1년이면 1년 딱 됐을 때 우리 그 탄신일 벌스데이 때 우와. 요거 한번 도전하면 되겠네. 오. 목동 앞에서 이벤트로. 어? 네네. 네. 앞서 내드린 퀴즈요. 네, 2008 네. 베이징 올림픽에 나타나 100m, 2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자메이카 육상 선수는 누구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좀 살펴볼게요. 네네. 네, 최소연님 우사인 볼트. 전 이번 멍 때리기 기네스 대회 나가서 5시간 27분 43초 기록하고 포기했어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우와. 우와. 아, 근데 그거 저 알고 이거 멍 때리기 대회 그 네, 네.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누구죠? 가수 누구 래퍼. 아, 맞아 맞아. 연예인들도 많이 나갔어요. 네. 나가서 예, 1등 예.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1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그 저 음악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아, 근데 이 멍 때리기 대회에서 보면 아, 그분은 기네스 대회인가? 모르겠는데 대회 네네. 보면 심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얘가 멍 때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멍 때리는 기준이 뭐지? 약간 아니 이러고 있는데도 뭔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 그 사람 뇌를.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 많이 해서 네네네.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예, 예. 이러니까 잡생각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대회가 아닌가. 건강만 해치지 않는다면 저도 이제 뜻상이 그 같은 개념인 게 제가 항상 그 가훈처럼 얘기하는 게 다들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4시부터 6시까지는 바보 방송 만들겠다 제가. 네. 아 진짜 그 얘기했어요. 근데 네. 너무 유익한 아무것도 시간. 아무것도 그냥 안 남는 방송 만들겠다. 대신 시간이 후딱 가게.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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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간 개인 방송 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항상 마지막은 뭐 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래. 너무 좋아. 그런 뭘 매일 그렇게 남기니? 오히려 좋아. 그럼 그런 거. 정보는 맞아. 너무 많아요. 잘된 방송이다. 아이, 이러면서 매일 남길 필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인풋합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아, 장승윤님. 네, 볼트요. 남편과 등산을 갔다가 들깨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저를 버리고 빛의 속도로 달리더라고요. 아마 우사인 볼트와 경주에도 이겼을 거예요. 아, 아내분을 버리고 왔네. 그러면 그때 이제 빛의 속도로 쫓아가셨어요. 아하, 그걸 디펜스 했어야 됐는데 네. 들게요. 자, 오늘 뜨거운 퀴즈 정답은요? 네, 정답은 우사인 볼트입니다. 자, 정답자들은 예 커피 모바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역대 기네스북 기록 몇 개 모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인류 역사상 키가 가장 컸던 사람은요. 2m 72cm의 미국인이고 가장 작았던 사람은 75세의 54.6cm였던 네팔인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 가장 무거웠던 사람은 635kg의 미국인, 가벼운 사람은 20세의 5.9kg이었던 와, 멕시코인이라고 해요. 예예예. 예, 예. 네, 비틀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고요. 6억 장에서 10억 장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 스릴러는 공식적으로 6,600만 장 이상이 팔려서 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됐고요. 홍콩 배우 성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턴트 연기를 한 배우, 그리고 액션 영화의 감독 겸 주연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등재가 됐다고 하네요. 또 우리나라 관련된 기록을 좀 보면 예, 예, 예. 그 대한민국 우리 송혜 선생님 네. 네, 전국 노래자랑으로 세계 음악 경연 프로그램 최고령 MC가 됐고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기록도 등재가 오오. 되어 있네요.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열렬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네스북과 관련된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110님.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했던 게 기억나네요. 황광희님은 옷 많이 껴입기 하고 유재석님은 얼굴에 빨래집게 많이 집기 도전해서 26개 성공했던 거 기억납니다.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얼굴에 빨래집게 진짜 아픕니다. 아유, 엄청 아프죠. 이거는 약간 고통 아닌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지 기네스에 왠지 등재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기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예예. 네네. 8292번님. 예. 저는 멍때리기를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자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멍때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장염에 걸려서 못 나왔거든요.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고 싶어요. 아,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거. 예. 아, 그리고 네. 실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이런 대회 나가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그런 계기로 좀 어허. 푸는 거죠, 스트레스를. 어허. 오, 좋네요. 자꾸 이 비우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예삐님, 전 맥주 마실 때 목구멍 열고 마십니다. 500cc 마시는데 2초도 안 걸려요. 음흠. 친구들이 신기하다, 기네스감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아, 근데 예삐님, 제가 이제 뭐 세월은 어쩔 수 없는데 흔적은 어쩔 수 없는데. 가소로. 저도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잔 잡으면 500이 없어졌어요. 예. 아, 그 궁금 네. 꿀꺽꿀꺽의 의미가 없이 이렇게 목구멍이 열려 그렇죠. 있는 상태로 예, 열어놓는 거죠. 붓는. 그리고 저희 때는 그 독일식 맥주가 있어가지고 2만짜리가 있었어요. 2만짜리. 그래서 수도꼭질 이렇게 열듯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거 누가 제일 빨리 먹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술 얘기하면 안 되고 예예예. 예, 예. 주름 잡았다. 아하, 네. 예전에 한때는 네. 예, 잘못하면 예 리버가 딱딱해지니까 네. 예, 큰일납니다. 1836님, 전 부장님한테 많이 혼나기 기네스북 도전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난주에는 하루 7번 혼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루 9번을 혼나는 대기록을 세웠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 지만 부장님한테 혼나는 횟수를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다면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이렇게 너무 혼나면 날아가는데 직장에서 근데, 야 아홉 네. 번이면은 하루에 두 번은 먹는 거야. 아 근데 되게 사랑받으시네요. 보통 한 네다섯 번 혼내다 보면 이제 포기하시잖아요.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 얘는 수정할 만하다. 그러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고생하고 고침이 되겠다. 네네. 예. 6530님, 우리나라 탑스타 이효리 씨. 핑클 때부터 지금까지 화제성이 엄청나죠. 근데 이효리의 텐미니 시절 신문 일면 기사에 891번이나 실려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요. 심지어 감기 걸린 영상, 아니, 감기 걸렸던 사실이 일면 기사에 실렸다고 하니까 와~ 엄청나죠. 아니 감기에 걸린 것도 일면이야? 우주대 스타 정말. 와~ 맞아 진짜. 근데 이렇게 또 멋있다. 맨날 일면에 걸려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때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니 근데 효리 양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멍때리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는데 시원시원합니다. 본인이 환기를 엄청 잘해요. 잘 푸시는. 예, 예, 환기가 빨라요. 팬입니다, 정말. 예, 성격이 너무 좋고. 네. 예. 김정진님이 예, 문자 주셨어요. 네. 예.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계에서 손톱이 가장 긴 사람 아시나요? 전 조금이라도 손톱이 길면 걸리적거려서 이제 바로 손톱을 자르는데 10년 전 기사 내용에서 이미 손톱 길이가 2m가 넘었다는 사실. 따당! 2m면 이거 두 배 한 2m면은 거의 밭을 갈아도 되겠네. 와 여기서 이렇게 검지로 찌르면 스튜디오 다 저 벽이 닿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지금 라디오 부스인데 이렇게 문 열면은 저 윤희중 PD 이렇게 걸어갖고 들어오면 되겠네. 거리가. 아니 근데 손톱이 길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렇지 부러질 텐데.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 저는 그게 제일 아니 자기 키보다 더 그러니까. 어떻게? 목에다 이렇게 거나? 이렇게 거의 뭐 넝쿨인데 넝쿨 목도리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실까요? 사진도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또 그 아 여기 있네. 아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닥에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기는구나. 얘도 이제 그냥 내구성이 생기니까 얘도 저렇게 되니까 안 잘리려고 저렇게 변하네. 변하는 거 그러니까 식물이랑 똑같네. 약간 이렇게 감잖아. 감잖아. 덩쿨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시네. 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되게 아티스트 느낌으로 찍었어. 예술적으로. 멋있네. 이렇게 보니까 좀 멋있는데. 아니 저분 남편 있나? 남편 없으면 남편 되고 싶네. 에?
아, 손톱 관리해드리게. 아, 관리해드리게. 와, 대단하네요. 야, 네. 장선민님. 네, 저희 아이가 코로나로 학교 안 갈 때 일주일 동안 양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버티는 걸 봤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기네스북을 보니까 60년 넘게 안 씻은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해야 하나. 어. 원래는 그 저 사람이 원래 안 씻어도 뭐 너무 자주 씻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씻은 것보다도 저 양말을 안 갈아 신어가지고 한 6일인가 뭐 못 갈아 신었어요. 아, 왜냐면 계속 걷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근데 쓱 벗어서 던졌더니 진짜 쓰더라고. 양말이 서요. 굳었어. 예, 네, 서요, 정말로. 예. 네. 와. 아, 그거는 이제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못 갈아 신는 거니까. 근데 이 안 씻은 사람 지금 얼굴 봤는데 와, 진짜 똥 닮았네. 아이 약간 아이, 미안해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아, 이게 근데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약간 감염이 아니,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 해도 이 사람의 몸이 쉽지가 않습니다. 면역력이 생기나 봐. 아, 그게 적응이 되나요? 어, 그럴 수 있죠. 사람 아. 몸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아, 이 60년 넘게 안 씻은 분이 이란 분이신데 네네. 최근에 한번 씻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요게 씻어서 돌아가신 건지 약간 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이게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빵 하고 웃으셨죠? 지금 운전하시는 형님들. 예예. 예. 제일 많이 놀려놓고. 아 형님. 두 형이 지금 제일 심하게 놀려놓고. 아니 얼굴을 뵀는데 와. 아, 김정환님이요. 네, 네. 잘못된 만남이 타이틀인 김건모 정규앨범 3집이 1995년 5월 11일에 최단 기록, 최다 판매량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었어요. 이 LP 없는 사람들이 없죠. 네, 예. 잘못된 만남 들어볼까요? 라고. 네. 어허. 야, 이 당시에 저 참고로 건모 형이 3집 판매량이 330만 장. 와. 와, 진짜 많이 팔리셨다. 2019년도 이 방탄소년단 앨범 있죠. 네. Map of the Soul. 예, 예. 네, 요 소울 페르소나가 339만 9,302장이 팔리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건모형 때랑 지금 방탄 때랑은 또 다르죠. 이렇게 앨범이 많이 팔. 요즘은 100만 장도 그럼 10만이면 100만이에요. 어려운 예, 거예요. 예.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야, 김정환님 때문에 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예. 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 노래 좋죠. 아, 예. 너무 좋아요. 신납니다. 네. 네. 그 앞에 랩 되나? 저요? 예, 예. 자시는 분들이 저 있는데. 그게 처음 시작이 뭐죠?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올렸던 것뿐인데 그런 어허. 만남이 더 할까요? 어, 더 좋아요. 더 해봐요. 쭉쭉쭉 어디서 아니, 쭉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면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밤 너와 내가 심하게 더 할까요? 야, 자,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야, 안치행 선생인 줄 알았어요. 야, 어마어마하네. 예, 예. 최고의 노래죠. 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예, 기네스북과 관련된 토픽 시작해 보죠. 네, 기네스북에 관한 뜨거운 토픽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 월요일을 일주일 중 최악의 요일로 공식 선정했는데요. 지난 10월 17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월요일이 일주일 중 최악의 요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은 먼데이 블루, 월요병 때문이라고 밝히며 휴일 이후 일터로 돌아가는 이들이 느끼는 우울한 기분에 공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네스북의 최악의 요일 선정에 대해 기네스 세계 기록이 그렇다니까 오늘은 쉬어야겠다. 기네스 너희는 너무 늦었다. 월요일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최악의 요일이었다 등등의 반응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근데 왜 월요일이라고 화요일이라고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맹기로 놨을까? 그냥 그 기준을 그냥 자기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게 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직장인 기준으로는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니까 월요일을 최악의 요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표가 있긴 있어야죠. 그럼요. 그래야지 네. 뭐 약속도 잡고 이러니까. 그럼 뭐 저 윤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월요일 뭐 싫어요? 아니요, 저는 뜨거우면 지상렬 하러 오는 날인데 저는 싫지 않죠. 아, 그럼 배성재 건 언제예요? 월요일에 녹음도 하고 화요일에 생방도 하죠. 아, 그러면 네. 월요일이 좋아요, 화요일이 좋아요?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좋고. 아니 그래도. 네. 아니 요일인데 사람 고르라고 그랬어요? 요일, 요일.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야. 그냥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행복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됐어요. 네. 예. 아이고 됐습니다. 네, 다음 아, 예.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네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한 회사에 입사해 무려 84년 동안이나 퇴사 한 번 안고 다닌 100세 할아버지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브라질 할아버지 바우테로 오르트만은 15살에 입사한 회사에서 무려 84년째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우물로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묵묵히 회사를 다녔고 또 회사에 다니면서 학업까지 병행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야, 감명스럽다. 너무 대단하다. 이야, 아니 우물로 출발해가지고 와. 스마트폰과 태블릿까지 쓰고 계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저는 이 할아버지도 대단한 게 네네. 우물로 식수 해결하는 정도에서 시작했으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야. 그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렇지 인정하는 네. 거지 인정하고 이용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 회사에게 굉장히 칭찬하네요. 와. 이 회사도 어딘지 궁금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회사도 계속 어쨌든 이렇게 예, 좋은 기운을 주시고 또 그 뭐라 그럴까 계속 그 찬스를 주시니까 네 백세 할아버지를 네, 해고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간다는 거. 계속 모셔야죠. 그러면 예, 네. 얼마나 예, 든든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 브라질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생은 잠깐 스쳐가는 것이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아, 이 라지리 할아버지 나랑 똑같네. 상렬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늘 투데이 그쵸, 얘기하는데. 맞아. 오늘 행복한 내일 거. 내일 걱정을 왜. 아, 그렇죠. 내일 제가 뭐가 있는데.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나 봐요. 어허. 걱정 안 하는 거죠.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주위에 그 어린 친구들이 젊게 산다고. 그럼요. 예, 네. 정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정하다고. 네. 네, 건강하시죠. 네, 네네. 좋습니다.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거 한마디 해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난리인가 봐요. 지금 며칠 새 네. 건배사래요. 내가 너희는 늙어봤냐? 그러면 태진이가 나는 젊어봤다.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래서 짠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서로 교집합이 생기는 약간 거지. 약간 진짜 좋네요. 네, 네. 다투는 게 아니고. 네. 예.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기네스북이었습니다. 예. 태진 씨. 네. 광고 갈까요? 그래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 기네스북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이제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다음 주가 11월 17일 목요일이 2023학년도 수능이에요. 아, 벌써. 네. 그래서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시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뜨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뜨상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sbs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 감독님 오 감독님이 찍어주신 영상도 업로드 됩니다. 4K 영상. 네, 그렇죠. 확인해 주시고요. 아, 영상 아주 잘 맹기려요. 네. 예. 1687번님. 아, 윤태. 베텐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노래를 여기서는 뜨영이 그냥 시켜주네요. 행복해 보입니다. 극극극. 오히려 눈치 봤잖아요. 계속 해도 되나요? 하면서. 전 좋은데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 행복해.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회사 생활 환경 같은 경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예예 예. 에라오.